이제 그날 봉화산 올라간 게 몇 달 만에 가신 거예요. 기사 시작한 이후에 첫 예, 첫. 그러니까 그 새벽에 봉화산에 올라갔다는 자체가 심상찮은 거예요. 네. 그런데다가 떨어지셨다. 사유는 모르는 네. 건데, 아이고, 그때부터 막 가슴이 이제 뭐, 그냥 쿵쾅쿵쾅 그러는 게. 네네네. 그 혹시 그 서거하시기 전에 힘들다. 나 너무 지금 외롭고 힘들다.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? 힘들어는 하셨는데, 그래도 굉장히 강인한 분이었거든요. 네. 특히 뭐, 어떤, 당신을 향한 어떤 핍박이나 역경 이런 데는 굉장히 강하게, 네. 오히려 뭐 더 강하게 맞서는 그런 이제 성품이어서, 저희는 이제 뭐, 그, 꿈에도 생각 못 했죠. 오히려 이제, 검찰은 그리 해도, 재판까지 넘어가면, 그것은 뭐 무죄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어렵지만 그것은 이제 견디실 거라고 뭐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참 진짜 청천벽력 같은 게 그래서 그 이 서거하신 모습도 보시고 또 상주 역할도 다 하시고 장례식을 다 치르셨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았단 말이에요. 진짜 첫날에는 눈물이 안 났어요. 실감이 안 나신 거죠. 하여튼, 그때는, 막, 정말로 막, 가슴이 막 그냥 찢어지는데, 눈물은 안 났어요. 그러고, 그 순간에 또, 제가 또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, 이제. 뭐, 우선은 막, 여사님이 오시면 여사님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, 어떻게 또 보여드려야 되냐, 그 다음에 또, 맞아요, 스스로 뛰어내리신 게 맞냐, 그것도 제가 또 확인도 또 해야 되고, 또 서거 사실을 또 국민들에게 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알려야 되냐 또 발표가 난 이후에 생명 유지 장치를 유지할 건가 뗄 건가 이것도 또 뭐 고민 결정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뭐 시신을 이제 봉화로 이제 옮길 건가 안 그러면 거기에 임시로 처리해야 되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있으니까 막 이제 정치인들이 또 막 조문들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맞아야 되고 첫날은 하여튼간에 진짜 눈물 안 났어요. 슬퍼할 겨를이 없으셨죠. 예,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났어요, 정말. 아, 예, 예. 그리고 뭐, 제 장례식이나 노제 때는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, 노제 막 치르는 그, 저 시청 앞 서울광장의 그 무대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저는 소리만 들었어요. 보지 못하고. 정말 그, 사회 초년생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셔가지고, 같이 동업하셔가지고, 같은 길을 같이 오시다가 청와대 들어가시고 또 비실상 하시고 마지막 임종까지 이렇게 지켜보신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인생에서 정말 뺄 수 없는 그러니까. 사람인데 언제 가장 생각 많이 나세요? 그냥 뭐 혼자 있을 때 문득 그 다음에 또 눈물도 아주 막 사소한 질문 하나 딱 받으면 그 순간에 막 그냥 눈물이 나고 하더라고요. 예. 근데 그 네. 지금도 그 마지막 그 유서를 남기셨잖아요. 예. 그 유서를 그 첫 장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다고 갖고 다니신다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. 예,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뭐 지금도 유서를 제가 품에 품고 있다. 그렇게 뭐 또 이제 뭐 말씀하시는 그거는 아니고 네네. 어쨌든 이제 그 유서를 제가 이제 품 속에 있는 수집 속에 갖고 있는데 아 이게 돌아가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그 야 이걸 간직하고 계시네요. 그리고 그걸 참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냥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. 품에 품고 다닙니다. 그런 생각은 안 해요. 이거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사진? 예, 예, 예. 요거는 그 노 대통령이 이제 처음 국회의원. 네네네. 그러니까 88년도에 처음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 그때 됐었는데, 그때 선거 명함. 오. 그, 네. 만약에,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지 않았다면은 정치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맞습니까? 예, 그랬을 겁니다. 그러고 아마 노 대통령도 저보고 정치하라는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. 아. 그래서 정말로 참, 저로서는 이제 피하고 싶었던 그런 길인데,
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첫 발걸음을 지금 디뎠죠. 네. 아 그러면 저기 계속 회피하시다가 이분은 왜 나서시나요? 시작하시려는 그 이유가 있으세요? 이렇게 두렵다고 하셨었잖아요. 그러니 그만큼 이제 지금 그 상황이 이제 절박 하다고 생각하는 거죠. 네네. 정말로 이 정부 들어서서 전부 다 지금 이제 무너졌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정부가 계속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절단 나겠다.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 염원이 너무 절실하죠. 그런 이제 상황들이 참 절박하다. 네.